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발굴해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이 지난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이날 표창장을 받은 신지식인들은 앞으로도 봉사정신을 가지고 실천하겠다며 다짐했습니다. 지난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발굴하여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이 열렸습니다. 이날 인증식은 사단법인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협회가 주최했습니다. 이 운동은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고 지금도 각계 각층에서 수많은 신지식인들의 국가 발전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훌륭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. 75명의 각 분야 신지식인 최종 선발자들은 공로 인정과 함께 표창장을 받았습니다. 신지식인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건축과 경영, 문화예술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며 앞으로도 봉사정신을 펼칠 계획입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.